대구에서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잇따라 실제 폐암으로 확진되면서 산업재해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산업재해 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학교 급식실 종사자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CT 검진에서 이상 소견은 39.1%인 790명. 이상 소견 가운데 13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폐암으로 확진됐습니다. 6명 중 2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4명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모두 급식실에서 일한 지 20년 안팎으로 폐암을 직업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왜 폐암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우리 흠을 흡입하면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직업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승인 받기까지 치료비와 생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산재 신청에 드는 비용은 온전히 제 개인이 부담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도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 판정을 신속히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구교육청에 산재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과 폐암 확진자 및 이상 소견자 치료비 지원과 생계 대책 마련, 대구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을 줄이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역학조사로 산재 신청인과 가족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의 신속한 대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니면...